포항 국제 불빛 축제 기간에 맞춰 포항에서 단편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단편 영화제는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총 300여 편의 단편 영화가 접수돼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강지희 아나운서입니다. 사라진 교복을 둘러싸고 사춘기 여학생들이 겪는 미묘한 갈등. 20분의 짧은 상영 시간 동안 감독은 관객에게 특별한 마술을 겁니다. 제 영화는 20분 분량의 짧은 단편인데요.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났을 때 이 두 소녀를 신속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거기에 제일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노래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포항을 배경으로 진부하지 않게 펼쳐집니다. 세계 3대 단편 영화제 수상 경력에 한동대학교 출신 감독의 작품입니다. 노래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영화여서 노래가 어떻게 하면 또 빛날 수 있을까, 노래 가사가 어떻게 하면 영상으로 더 잘 표현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포항 맑은 단편 영화제는 한동대 영화 전공 학생들이 주축이 된 영화제입니다. 300여 편의 공모작을 받아 200여 명의 시민 심사단이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25편을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국내외 영화제 수상작 10여 편을 초청해 중앙아트홀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상영합니다.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에서는 단편 영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 볼거리로는 경주 라우 갤러리의 아르인 초대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등대원 삶을 소개하는 독도 이사붓길 63번지 특별전이 등대박물관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15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환호 해맞이 공원과 중앙아트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강재혜입니다.